다낭 여행 이틀 날에는 후에에 다녀왔어요. 제가 후에에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분보 후에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호치민 런치 레이디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분보 후에는 소고기 고명과 생채소를 얹어 먹는 매운 쌀국수 요리이자 후에를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일반적인 쌀국수보다 향이 강하고 현지나 족발 등을 넣어서 먹으며 국수도 통통한 면을 쓰는 편이에요. 후에성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분보 후에 집입니다. 전화했더니 영어는 전혀 못 알아들으시고 오픈 1시 30분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갔습니다. 갔더니 아직 1시 이전이라 오픈 준비 중이셨어요. 처음 가게에 도착했을 땐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문을 닫은 줄 알았는데 아직 오픈을 안 한 거였어요. 아, 우와, 우와 맛있겠다. 쓸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들고 와, 어디서. 푸드스럽다. 어, 그런가 봐. 숯도 다 해서 왔어. 빨리 오픈하는 거지. 그런 거네. 안시 때 문 닫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살짝 매콤한 고기 육수에 레몬그라스, 완자, 선지를 넣은 탕입니다. 생고기를 바로 잘라서 그 육수에 데쳐서 같이 넣어주시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와, 여기 맛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이거 만져주려고요. 우와. 내가 원래 먹었던 거는 되게 면이 굵은 거였는데 여기는 얇은 면을 써서 내 생각에 육수에 좀 더 잘 그런 맛이 될 것 같아. 고기가 있고 완자가 있고 선지가 있고 선지가 있고 먹어봐.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채소를 넣어서 각종 야채와 고추, 양념장을 조금 넣고 샥샥샥 섞어서 먹으면 됩니다. 고추도 좀 넣고 라임 이거 좋아하면 이것도 이거 매콤한 넣고. 거 이거 매콤한 소스 근데 우선 먹어보고 그리고 이제 새콤한 맛을 더해줄 라임 쓱싹쓱싹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분보에 엄청 좋아하는데 분보에 엄청 좋아하는데 먹어볼게요. 맛있어? 맛있다. 내가 다른 곳에서 먹었던 거는 되게 향신료 맛이 강하고 되게 잡내가 되게 많이 났었는데 여기는 잡내 같은 거 하나도 없고 되게 깔끔한 맛이에요. 그리고 약간 매콤하고 이 향이 되게 비릿한 향 아니고 되게 좋은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약간 매콤한 쌀국수? 되게 잘 만들었어. 하나도 안 비리고 하나도 냄새 안 나고 그냥 살짝 매콤한 쌀국수? 그 맛있다 야. 우리 엄마 맛있대. 근데 살짝 매콤한 진짜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완전 짱이에요. 맛있어. 고기도 먹어봐야겠어. 고기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완전 맛있어.
저희가 이제 6명인데 8개를 시켜서 먹고 다시 이제 다른 왕릉 같은 데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오, 완전 맛있어요. 약간 매콤하고 괜찮아졌어요. 맛있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